광활한 카프카즈의 자연 속 소박하고 유쾌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 민족의 이름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빠! 유럽 최고봉 엘브루스가 내려다보는 그곳. 카라차예보 체르케시아 공화국으로 향합니다. 카프카즈 산맥은 오랜 옛날부터 러시아와 아랍, 유럽과 동양의 다리 역할을 해온 곳입니다. 때문에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 왔는데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험준한 산맥을 방패삼아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온 곳이기도 합니다. 카프카즈에서도 가장 깊은 골짜기에 삶의 터전을 이룩한 민족. 오늘은 카라차이족을 만나러 갑니다. 카라차이는 검은 강변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카프카즈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테베르다 강추위기를 중심으로 상류의 산악지대에 거주해온 민족인데요. 카라차이 지역을 잘 아는 동행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알레기 바닥발이라서 전라시아 안군들이 많으니 어딜 가나 참 편하네요. 이렇게 직접 또 현지에서 소개해 주실 분도 계시고. 자, 그럼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발, 빨리 하자. 중간에 합류한 루스담은 알렉에게서 패러글라이딩을 배운 제자이기도 합니다. 카라차이족 출신이지만 다른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듯 고향을 떠나온 지 한참인데요. 외국계 회사에 다니느라 주로 해외 출장을 다니다 보니 고향을 찾는 것도 아주 오랜만이라고 합니다. My grandparents, they were born there and my grandparents and grandparents. So that was for a few centuries, I guess. Maybe 1,000 years. Actually, the nation Karachays and Balkarians is the same nation that divided just by administrative means, but not by ethnical. We have the same language, same culture, the same nation. But thanks to communist era, that we got divided into two different nations.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독특한 풍광이 펼쳐집니다. 대체 어떤 힘이 작용해 이런 걸작을 만든 걸까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고에 불과하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 뒤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는데요.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스가 보이는 곳이랍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하늘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엘브루스는 페르시아어로 눈으로 덮인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만큼은 구름으로 덮인 산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죠. 좀처럼 거칠 줄 모르는 구름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시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기 앞쪽은 이제 낮은 3,000m 정도의 봉우리까지도 안 보이네요. 엘브루스가
아, 버텼다. 에브르스트였다. He's on the Elbrus. No, just come. Давай, здесь песни снимай. На Эльбрус, да? This is Elbrus. We're at the Elbrus. Ура, уже на Эльбрусе. He's just there. Elbrus는 신화 속의 산이기도 합니다. 제우스에게 거역하고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프로메테우스가 독수리에게 심장을 파먹히는 형벌을 받았던 곳이죠. 쉽게 오를 수도 없지만 쉽게 바라보지도 못하는 곳. 그곳이 엘브루스입니다. 뭐 하기는 근데 인간의 접근을 이렇게 쉽게 허락을 한다면 엘브루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찾게 되고 또 찾게 되고 저도 오늘 이번에 엘브루스를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야 될 목적이 이제 생겼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돌아온들 산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죠. 아쉬운 마음은 한이 없지만 발길을 돌려 러시아에서 가장 오래됐다는 센틴스키 교회로 향해봅니다. 카프카즈에서도 휴양지로 이름난 테베르다 계곡. 이곳은 과거 비잔틴 제국의 상인들이 카프카즈 산맥을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통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눈에 띄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절벽 위에서 천년의 세월을 품어온 센틴스키 교회입니다. Constantinople was Orthodox Church was expanding to the north, and one of the first churches they built on this side of the Caucasus, which is nowadays a part of Russia, is this church. So this church is the oldest Orthodox church in Russia. 10세기 중엽 카프카즈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던 비잔틴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특히 계곡을 통과하는 그 어떤 것도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가 눈에 띄는데요. 높이 약 10m에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아담한 건물. 이 교회는 어떻게 이곳에 지어지게 된 걸까요? 6세기에서 11세기 이 지역은 샤머니즘을 믿는 하자리아의 영토였습니다. 하지만 8세기 중반 동방 정교회인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력인 사라센 제국이 압박해오자 이들은 유대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10세기에는 현재 러시아의 시초가 된 키예프 공국이 성장하면서 비잔틴 제국과 동맹을 맺는데요. 하자리아 세력을 경계하던 이들은 유대교를 믿는다는 걸 빌미삼아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967년 4월 하자리아가 멸망하기 50년 전의 일입니다. 그 역사적 의미에 비해 지금의 모습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곳 храм как построили, он, в принципе, был заброшен спустя недолго. Здесь был маленький монастырь внизу, н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христианства не получилось здесь,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Византия активно спонсировала миссии там, и народ всё равно придерживался своих традиционных вер. 돌보는 사람 없는 교회엔 세월의 풍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높은 아치형 천장과 그 위에 얹힌 돔처럼 비잔틴 양식의 건물 형태는 그대로이지만 원래 있었을 장식이나 유물들은 사라진 지 오랜데요. 누군가 가져다 놓은 듯한 성화와
11세기에 그려졌다는 프레스코화의 흔적만이 이곳이 교회였음을 짐작해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건물의 전형적인 형태를 아주 잘 보존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성상들이 아주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성상들만 잘 보존되었다고 하더라도 더 훌륭한 문화적인 가치를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묘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이슬람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입니다. 기독교 세력의 쇠퇴 이후 이 지역엔 이슬람교가 들어왔는데요. 다양한 종교와 세력이 거쳐간 카프카스. 이곳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고유한 문화와 언어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을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인구 1,00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산간마을 후르즈크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목축업을 주된 생계수단으로 삼는 카프카스. 이곳에서 도로 정체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건 차가 아닌 소나 양입니다. 소떼가 한번 지나가려면 차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특히 소들이 오가는 아침 저녁으로는 대도시를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 서서히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사방이 어둠으로 감싸인 도로. 길 안내를 위해 인근 마을에 사는 루스타미 삼촌과 조카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 한 마을에 산도 낮고 해서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온종일 달려도 아직까지 마을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벌써 산 높이도 1,500보지들이 넘는 산들이 보이고 아직도 한 20km는 더 가야 된다는데 생각보다 산세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산세가 험하다 보니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차 한 대가 간신히 빠져나갈 법한 나무다리. 무사히 통과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데요. 오다가 밤에 아무도 안 보이니까 구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차가 사륜 구덩이인데도 빠져나오지를 못하네요. 이런 일이 워낙 많다 보니 동행하는 차량이 꼭 있어야 합니다. 차와 차를 연결해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도로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로스타미 삼촌은 이곳이 길이라는데요. 거짓말처럼 집 한 채가 나타납니다. 유후, 이런 산속에 이게 집에 있다니 참 말도 안 되는 일은. 루스담 삼촌의 별장, 즉 다차입니다.
러시아에선 중산층만 돼도 일상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다차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꽤 소박한 산장이죠. 부유하지 않더라도 자연과 버타기를 즐기는 문화가 변합니다. 아, 이런 식 같으면 한 며칠은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 수 있겠는데요. 아, 그렇게 카프카즈에서의 하룻밤이 또 저물어 갑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하루를 깨웁니다. 전날엔 미쳐볼 수 없었던 독특한 풍광에 마음이 확 트이는데요. 3,4천미터 넘는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꼴짜기까지 들어올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유럽의 지붕, 카프카즈의 본 모습입니다. 다차 뒤로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는 수조도 갖춰져 있습니다. Слишком холодная вода вообще. Кстати, вот сентябрь, август. Вы знаете, да, что планета идет через ice house, green house, то есть оледенение, потом все тает. Сейчас все тает. То есть середина лета, вода, которая здесь течет, это вода, которая замерзла в леднике тысячи лет назад. 이 정도면 천연 냉장고가 따로 없겠죠. 슬슬 배가 고플 시간인데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양 한 마리를 잡아 식사 준비를 했다는 루스탐의 삼촌. Это шорпа. Шорпа. Мясо должен отделиться немножко от костей. Вот уже начинает отделяться. Сейчас уже надо сыпать соль. 쇼르파는 유목민들이 즐겨 먹던 가장 기본적인 음식 중 하나인데요. 끓이기만 벌써 3시간째. 얼핏 보기엔 우리나라 곰탕과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드디어 식사 시간. 이곳에선 쇼르파를 주로 마늘을 넣은 요구르트 소스와 함께 먹는데요. 특히 고기와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Это гость. Самый большой гость, Олег, это считай, что местный, он в России живет. Самый большой гость это вы. Но его сам не съедает тамада. Каждому по маленькому кусочку еще дает, который за столом сидят. Обязательно. Да, по каждому. Пусть попробуйте, говорит, того, говорит, куска мяса, говорит, которое у меня есть. Это какая часть это? Это лопатка. Лопатка. Да. 준다고 이거 덥석 혼자서 다 받아먹으면은 이 동네에서는 오래 못 버틸 것 같은데요. 자, 이걸 한 조각을 뜯었으니까 루스담에게 주겠습니다. 루스담. 다시 봐. He gave you two small pieces. He's mean. 맛있다. 오이 오이. 나벌리. Better now. 가장 맛난 부분이라더니 과연 그 맛이 일품입니다. 하나 더 먹어야 되겠다. 겨울이 돼도 뭐 그냥 산에서 눈 판 다음에 풀을 뜯어 먹고 사는 이제 양이다 보니까 저같이 고기를 썩 많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자꾸 먹히게 됩니다. 쇼르파를 먹을 때 중요한 것은 불리언이라 부르는 이 고기 국물입니다. 이 양고기 스프구나. 그냥 물을 마시면 위장에서 기름이 굳어 소화가 잘 안 되고 양고기 국물을 함께 마셔야 소화가 잘 된다고 하네요. 니 나다. 나타나니 부끄스 루시. 3시간을 끓였다더니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해상된다. 우리가 흔히 감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야,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진짜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닐까. 덕분에 긴 여정의 피로가 한꺼번에 싹 풀렸습니다. 포르주크 지역을 벗어나 루스담의 친척들이 사는 곳 인근의 나처럼 꾸바니 마을로 이동합니다. 웅장한 봉우리들 사이로 쭉 뻗은 초원길. 험하기로는 여지껏 지나온 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그렇게 달리기를 40여 분. 카프카즈의 품 안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나차로 꾸바니 마을입니다. 공산주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주택은 현대화됐지만 아직도 대가족이 모여 함께 사는 마을인데요. 대대로 이곳에 정착해 카라차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루스담의 친척집을 찾았습니다. 브리벳, 브리벳. 브리벳. 아기가 아주 귀엽죠. 주주야 가라. 주주 오구려. 주주 오구려. 주주 오구려. 마침 갓 돌이된 아기를 재울 시간이라는데요. 저에게도 딱 이만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 보니 더욱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아기를 재우는 모습이 좀 독특합니다. 일단 커다란 강보로 아기를 감싸기 시작하는데요. 아기 땐 자기 손발을 보고도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까지 모두 싸맨다고 합니다. 어느덧 겹겹이 쌓인 아기의 모습이 마치 인형 같기만 한데요. 천으로 감싼 걸로도 모자라 마지막엔 끈으로 묶기까지 하는 이모. 스와들링이라 부르는 전통 육아법입니다. 러시아 소수민족들 가운데 이렇게 아이를 묶어서 키우는 경우들이 더러 있고, 실제 러시아인들 전통에는 이런 전통은 못 봤습니다. 네. Потому что здесь он спит спокойно, не отвлекается. Говорят, будут кости ровные, там ноги прямые, ровные, не знаю. Поэтому привязываете, да? Да, привязываем. Пеленаем. Не знаю. 아기가 갑갑해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깊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네요. 카라차이의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노력은 민속 박물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왔다는 얘기에 박물관장인 소슬람백 씨가 직접 안내를 자청했는데요.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카라차이 선조들이 생활상을 보여주는 각종 도구며 생활용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공물을 이렇게 그 물을 보태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가는 것도 똑같고 원리도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하찬의라고 불리는 우리의 파전과 같은 것이죠. 그거를 만들 때 이 전통적으로 맷돌을 이용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농사를 지을 때 썼던 쟁기도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장승과 비슷한 목각품에는 친근감마저 느껴지네요. 다양한 전시물들을 보다 보니 뭔가 계통에 따라 잘 정리해서 모아둔 것이라기보다 짧은 시간에 절박하게 모은 것이란 느낌이 드는데요. 이것들을 모두 전직 교사인 소슬람백 씨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이랍니다. 그는 사라져가는 카라차이의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해 30년간 이 박물관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은 건 100년이 넘었다는 전통 의상입니다. 당시 카라차이 남성들은 슈바라 불리는 긴 외투나 목까지 올라오는 우도신 루바하를 입었는데요. 겨울에는 파파라는 털모자를 쓰곤 했죠. 코시민. 허. 호빠. 우제야 가라체. 오. 딱. 김일신. хорош. Спасибо, мне. О, отлично.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Отлично. О. Теперь кинжал нужен. Кинжал, да, да. Нужен кинжал. Кинжал. О. 그 이 옷의 용도가 주로 군인이 아니면은 그 사형꾼들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가슴에 총알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언제라도 빼서 사냥에 나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죠. 양털로 짠 옷의 질감을 보니 한겨울 찬바람을 막는데도 제격이었을 법합니다. 이 옷 입고 있으니까 진짜 예전에 깝깝한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문화가 너무나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음식 문화도 그렇고 어르신들에 대한 전통 문화도 그렇고 우리랑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는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우리가 봤는지. 나로다 не будет, если у него нет истории, если у него нет языка, если у него нет территории, если у него нет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Народ исчезает. А чтобы народ наш не исчезал, то мы должны сохранить все то, что было старое. Мы не должны забывать свой язык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Мы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 и письменность, и литературу, и вот искусство свое должны развивать, чтобы народ жил. Иначе пропадет. 수많은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가 되어온 카프카스 산맥. 이곳을 떠나기 전 친구 알렉과 함께 그 위를 꼭 한번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늘 차에 싣고 다니는 알렉의 모터 패러글라이더로 비행을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우리가 하는 패러글라이딩에 모터를 달아서 두 명이서 이렇게 본체 타고 비행을 하는 건데 날씨가 오늘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뛸 수 있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온 산을 휘감은 안개가 차츰 거치기만을 기다려봅니다.
그러기도 잠시. 아, 친구 알레가군 오늘 처음 같이 비행을 합니다. 인수페라에서는 비행 마스터이기 때문에 믿고 또 친구니까 더 믿긴 믿는데 하늘을 난다는 자체가 항상 두려우니까 긴장이 되네요. 비행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알렉의 판단에 채비에 나섰는데요. готов? Готов. Отлично. Ладно, поехали. Илбан параглайдинг과는 달리 프로펠러 추진기를 장착한 모터 패러글라이더는 어디서든 출발하고 또 착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체겜 계곡에 비해 완만한 경사가 있는 이륙장을 찾기 어려운 후르즈크 계곡에서도 문제없이 비행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힘든 여정을 함께 해온 친구와 수백 수천 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본 계곡이를 비행하는 느낌. 단순히 하늘을 날아서 또는 단순히 갈망하던 장소에 왔기 때문이 아닌 진정으로 캅카스의 일부가 된 듯한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상념에 빠진 저를 일깨우기라도 하듯 알렉은 가볍게 스핀을 시도하는데요. 친구에게 짜릿한 경험을 선물해주려는 알렉의 마음은 알겠지만 아무리 해도 이 느낌은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캅카즈의 꿋꿋한 이름 카라차이. 하늘에서 바라본 카라차이의 영토는 민족이 견뎌온 세월의 굴곡만큼 험준하면서도 카라차이족의 영혼만큼 순수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산맥의 줄기처럼 이 땅의 민초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불멸의 역사를 이어갈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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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